70년대만 하더라도 햄버거는 패티도 쇠고기 패티를 사용하는 등 일반이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가격대의 고급 간식으로 백화점 등에서만 판매되었습니다. 80년대 일부 학교 내 매점에서는 햄버거 빵의 패티와 양배추, 케첩만으로 되어 있는 햄버거를 은박지에 싸서 학생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한국 커널리는 정통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1분 이내 모든 메뉴를 서비스하는 매장들이 곳곳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커널리는 서서히 변화하는 식생활과 88올림픽을 겨냥하여 80년대의 신종사업으로 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아메리카나 햄버거는 맥도날드가 국내에서 영업하기 이전까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88올림픽 선수촌 최우수 적격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세상, 신나는 느낌, 우리 세상.